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덩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원플러의 신작 에고 76 컴프레서를 만나보겠습니다. 원플러 에고 76 컴프레서 페달은 아이코닉한 1176의 사운드와 정신을 담고 페달 보드에 마법과 같은 터치를 더하기 위해 각 요소를 세심하게 디자인했습니다. FET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스튜디오 컴프와 같은 어택 앤 릴리즈 컨트롤, 병렬 클린 블렌드 노브, 세심하게 조정된 톤 노브를 제공합니다. 1176의 뿌리를 두고 있는 에고 76은 한번 연결하면 끄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늘 최근에 이제 컴프 제품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맞아요. 컴프 제품들을 리뷰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컴프라는 페달은 아는 사람만 쓰는 페달 이었다면 그 굉장히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 네. 지금은 주류 페달로 올라왔다. 예전에는 뭐 트레몰로나 컴프나 잘 안 나가는 페달이었어요. 네, 쓰는 사람들만 쓰는 페달이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많은 연주자들이 이 컴프를 필수 이펙터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컴프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나 1176 관련된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레코딩 타임즈에서도 이누 씨가 늘 하는 얘기지만 어떤 스튜디오에 가도 다 있는 컴프.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컴프고 어떻게 보면 이 컴프의 표준이 된 맞습니다.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컴프레서이기 때문에 그 사운드를 복각을 해서 간편하게 페달 위에 올릴 수 있게 만든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플러가 재해석한 1176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톤 하이엔드 주파수를 제어합니다. 어택 컴프가 적용되는 속도를 제어합니다. 릴리즈 컴프레서 동작이 멈추는 속도를 설정합니다. 레벨 전체 출력 볼륨을 제어합니다. 블렌드 클린 시그널과 컴프 시그널을 블렌드합니다. 컴프레스 컴프량을 조절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네, 가보죠. 좋습니다. 지금 일단은 거의 12시인 상태인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볼륨을 좀 올려야겠네. 네. 예전 에고 컴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에고 컴프 있는데 그 예전 에고 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 그냥 우리가 그 기타를 치면서 컴프 페달을 구매했을 때 네. 그 우리가 늘 말하는 기타 페달형 그쵸. 컴프 사운드 그쪽 컨셉으로 이제 많이 이제 뻗어져 나온 이제 페달형 컴프 사운드가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 설명에서 말한 것처럼 1176의 그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요즘 기타 컴프 페달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제 블렌드 노브까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느낌인지 컴프를 좀 더 걸어볼게요. 네. 블렌드 노브를 천천히 돌려볼까요? 한번, 네, 돌려봐 주시겠어요? 네. 역시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네.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물론 사운드 자체의 존재감은 엄청납니다만 이전에 나왔던 이 원플러의 에고 시리즈랑 사운드 결을 확실히 달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컴프리함을 굉장히 많이 주고 블렌드 노브를 심하게 돌렸을 때도 허용할 수 있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컴프 느낌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플러의 에고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이러니하게도 에고 76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반면에 원플러의 이펙터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나한테 있어서 에고 컴프는 정말 말 그대로 조금 너무 과한 인위적인 느낌이 강했다 라는 분들이라면 그 친구들의 마음은 또 뺏을 수 있는 그런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톤 노브 좀 올려보고요. 네. 레벨 조금 더 준 다음에 블렌드 한 요쪽 주고 네. 릴리즈는 좀 줄일게요. 네. 어택 좀 주고 여기서 좋습니다. 사운드 만들어 볼게요. 그 제가 요 정도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네. 좋습니다. 엄청난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익히들어 알고 있는 그 1176의 사운드. 근데 저는 이 계속 그런 걸 느낍니다. 여기에 원플러가 확실히 묻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익숙한 이 1176 사운드긴 하지만 그거보다 뭔가 이 반의 반발 정도 더 나가 있는 듯한 원플러 특유의 이 정리된 듯한 사운드가 또 일품인 페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컴프를 선택하는 거에서 좀 굉장히 좀 행복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컴프 리뷰를 좀 많이 하기도 했고 네. 여러 가지 컴프가 나왔는데 회사별로 확실히 자기 색깔도 잘 다루면서 복각도 잘한 네. 페달이 많아요. 지금 그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원래 이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칼리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그 컴프 페달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는 이제 1176 뭐 LA2A 그죠. 뭐 이런 레전드 컴프를 복각해서 페달로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연주자들이 그 아쉬웠던 그 페달형 컴프만 있었던 시대가 네.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칼리76처럼 굉장히 하이엔드 컴프가 나온 이후에 지금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회사별로 같은 걸 복각했다 해도 느낌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도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미비한 차이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고 네. 그 제가 그냥 좀 팁을 드린다면 복각을 했지만 노브가 뭐가 달려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노브가 다 달려 있다. 진짜 컴프레서에서 우리가 봤던 노브들을 다 쓸 수 있는 페달이 이 마음에 드신다든가 네. 아니다. 나는 복잡한 거 좀 싫다. 좀 단순하게 그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 정도의 노브를 가지고 있는 페달들 뭐 이렇게 있는데 원플러도 지금 보면
딱 달려죠. 그 필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이 다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컴프레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지는 걸 좋아한다 했을 때 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페달이 다 보여지고요. 하주변 되겠습니다. 에고 출력으로 에고 컴프는 잊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네. 약간 뭐랄까요? 이 그 집안에 베스킨 라빈스 사장 아들이 그죠? 아이스크림 불매 운동을 한다고 맞아요, 맞아요 하는 것처럼 약간 에고의 아들 에고 출력이 에고를 잡아먹는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겼지만 나대지 않는 친구. 자기가 알아요. 정말 잘 생겼고 자기가 잘 생긴 것도 압니다. 근데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잘생겼는데 뭔가 입만 열면 깨!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감, 확실한 존재감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네. 어떻게 세팅을 해도 넘치지 않는 멋있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멋진 컴프 기대하셨던 연주자분들이라면 참 만족할 만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저희가 이 JHS 그리고 월러스 오디오 그리고 원플러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브랜드들의 신제품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브랜드에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항상 이 기대만큼 만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또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